6500만 년 전 그날 이후 지구에서는 새를 제외한 모든 공룡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살아남은 이 공룡은 포유류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 텅 빈 지구의 생태적 틈새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6100만 년 전쯤 남반구에서는 먼 훗날 펭귄의 조상이 될 녀석들이 바다로 진출하기도 했으며 한 숲에서는 현재 쥐새의 조상인 작은 새들도 등장했죠.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육식 공룡들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갔던 건 바로 공포새였습니다. 일명 테러버드라고 불리는 공포새는 특정 종이 아니라 공포새과에 속하는 육식성 새를 총칭하는 말로 못해도 20종이 넘었고 작게는 키가 1m에 불과한 녀석부터 키가 무려 2에서 3m에 달하는 켈렌켄 같은 거대 공포새도 있었죠. 이들은 몸무게가 100kg이 훌쩍 넘어 현재 가장 큰 새인 타조를 압도했고 코끼리 새의 버금가는 몸집을 자랑했는데요. 특히 끝이 날카로운 부리로 무장한 머리는 폭은 31cm, 길이는 무려 71cm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새들 중 가장 컸습니다. 큰 부리를 지닌 것으로 유명한 넓적부리 황새의 머리 길이가 약 30cm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크기죠. 아마 숲에서 이런 녀석들과 마주했다면 이름처럼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일 텐데요. 바로 이 녀석, 간혹가다 매체에서 공포새 중 하나로 등장하는 가스토르니스는 실은 공포새가 아닙니다. 이들은 공포새와 살았던 시기가 겹치고 키가 2m에 달할 정도로 커서 공포새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남미가 아닌 북미와 유라시아 대륙에 서식했으며 공포새들과 달리 초식성 조류였죠. 19세기 중반 이들의 화석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그 크기가 엄청났기에 당연히 원시적인 말 같은 포유류들을 잡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시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가스토르니스의 부리 끝이 다른 육식성 새처럼 뾰족하게 구부러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초식성 새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런데 1991년 미국의 고생물학자였던 로렌스 위트머는 이들의 씹는 힘을 측정한 결과 470에서 700N으로 늑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당시 그는 이들의 강한 부리가 동물 사체를 뜯어먹고 뼈를 부셔 골수를 먹는 데 유용했을 거라며 이들이 육식성 사체 청소부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009년 웨스턴 워싱턴 대학교의 고생물학자였던 조지 머스토우 박사는 워싱턴주 북서부 지역의 화석 산지에서 가스토르니스의 발자국 화석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 화석에서는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발톱 흔적이 보이질 않았죠. 그는 이것이 가스토르니스가 초식성 새라는 증거이며 이들의 강한 부리는 단단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으깨먹는데 사용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이들 뼈에 칼슘 동위원소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는데 칼슘 함량이 육식동물보다는 초식 공룡이나 초식 포유류와 가깝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현재 가스토르니스는 초식성 새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즉 과거 묘사됐던 그림처럼 이들은 말을 잡아먹던 공포새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스토르니스는 기러기목에 속해 있어 오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으며 개통적으로도 공포새와는 전혀 달랐죠. 그렇다면 공포새는 지금의 어떤 새와 가까웠을까요? 화식조? 타조? 아니면 넓적부리 황새? 예상밖에도 이들은 그 이름도 생소한 느시사촌목에 속해 있으며 현존하는 느시사촌목에 속한 새는 단 두 종으로 공포새의 유일한 살아있는 친척들이죠. 과거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의 후손이 이런 녀석들이라니 진화란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미 대륙의 최상위 포식자였던 이들은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했을까요? 공포새는 날지는 못했지만 48km/h의 속도로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었으며 큰 발과 육중한 몸,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먹잇감을 제압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부리는 이들의 독보적인 공격 무기였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들의 무는 힘은 700N에 달할 정도로 강했지만 사자나 호랑이처럼 물어 뜯어서 사냥하진 않았다는 사실이죠. 지난 2010년 아르헨티나 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의 고생물학자인 페데리코 데그레인지 박사는 공포새에 속한 안다갈로르니스의 두개골로 분석한 결과 먹이를 물고 좌우로 흔들 때는 이처럼 두개골에 가해지는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반면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을 때는 두개골에 가해지는 충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공포새가 먹이를 사냥할 때 공격적으로 물어 뜯고 문체 흔들기보다는 강하게 쪼고 잠깐 후퇴했다가 또 내려 쪼는 식으로 먹잇감을 제압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공포새가 남미에만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종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발견된 라보카타비스 아프리카나란 녀석이죠. 이들은 약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포새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날지 못하는 녀석들이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이곳까지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2011년 프랑스의 고대 조류 전문가인 무어 쇼비에 박사는 지금은 바다에 잠겨있지만 신생대 초기에는 거대한 섬이었던 리오 그란데 해펜과 월비스 해령을 통해 이들이 아프리카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죠.
그런데 사실 남미를 떠난 공포새 중 가장 잘 알려진 녀석은 바로 티타니스입니다. 이들은 파나마 지협이 채 형성되지 않았던 약 500만 년 전 작은 섬들로 이어진 바다를 건너 지금의 플로리다 지역까지 진출했고 그곳에서 300만 년 동안 성공적으로 번성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 티타니스와 더불어 남미에 서식했던 거대 공포새들은 지구에서 영영 자취를 감춰버렸고 무게 5에서 8kg에 불과한 푸실로프테로스 같은 작은 공포새들만이 남아 겨우 그 명맥만을 이어갔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강력했던 최상위 포식자들을 멸종으로 몰아넣었던 걸까요? 과거에는 북미에서 남미 대륙으로 진출한 스밀로돈이나 늑대, 곰 같은 포식자들과의 경쟁이 공포새의 멸종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티타니스가 북미에서 300만 년 동안 육식 포유류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생존해온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포유류가 공포새 멸종에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시 지구에 찾아온 빙하기 그리고 그로 인한 서식 환경과 먹잇감의 변화 등을 멸종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아직 명확한 정설이 나온 건 아니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생대 전반에 걸쳐 남미 대륙을 호령했던 새는 호련히 사라졌고 지금은 단 두 종의 후손만이 남아 그들의 희미한 흔적만을 겨우 간직하고 있을 뿐이죠.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